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취약점 중 하나인 접근 제어 취약점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어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인증된 사용자가 권한에 따라 특정 데이터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잘못 설정되거나 관리되어 있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관리자의 권한이 노출될 경우 웹사이트의 변조뿐만 아니라 취약성 정도에 따라서 웹 서버의 권한까지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 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는 요청 매개 변수로 제어되는 사용자 아이디가 있습니다. Access the lab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에서는 사용자 계정 페이지의 수평적 권한 상승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 권한 상승이란 공격자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한 채로 다른 사용자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취약점입니다.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카를로스 API 키를 획득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My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용자의 API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프 스위트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및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 버프 스위트의 리피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Send to Repeater를 클릭한 후 리피터 탭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HTTP 요청을 재전송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get 메소드로 ID 파라미터에 사용자의 이름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nd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계정 페이지는 ID 파라미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파라미터를 카를로스로 조작하여 요청을 보냅니다. 사용자 카를로스 계정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 파라미터로 직접 접근이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사용자 카를로스의 API 키를 확인합니다. API 키를 제출하기 위해 Submit Solu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카를로스의 API 키를 제출합니다. 사용자 카를로스의 API 키를 제출하여 해당 랩이 해결됩니다.